벽 난로 전용 최고급 내열 유리를 사용해서 미니 화로트 최초 특수 내열 페인트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페인트가 벗겨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. 불멍하기 딱 좋은, 지금 일단 처음 쓰는 거여서 잔잔하게 조금 하고 조금 있다가 좀 많이 넣어서 따뜻하게 데피거나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. 오, 따뜻하다. 집에서 쓸 때는 여기다가 향초나 인센스, 에탄올 그런 걸로 이제 캠핑? 홈캠핑을 할 수 있어요. 너무 작아. 진짜 손만 해요. 오늘 이렇게 황목난로를 새로 가지고 캠핑에 와봤어요. 이제 여기다가 오뎅탕을 끓여서 먹을 거예요. 난로에서 오뎅탕. 너무 맛있겠죠? 얼른 오뎅탕을 한번 끓여볼게요. 오뎅탕을 끓여볼게요. 파 다 넣어? 냄새 좋다. 확실히 동계 캠핑이어서 엄청 추울까 걱정했는데 확실히 바지가 진짜 따뜻해서 다리는 하나도 안 시려. 위에는 이렇게 패딩 입어야 되는데 밑에는 바지 안 하면은 엄청 부드럽고 이게 백이어가지고 편하잖아 엄청. 색깔별로 캠핑 갈 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안에 털도 있지요. 공개 캠핑. 집으로 갑시다.